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작은 도서관이 노원구 곳곳에 생기고 있습니다. 어두웠던 동네 분위기도 밝아지고 있는데요. 이 작은 도서관, 어떤 곳인지 박선화 기자가 소개합니다. 노원구 부람산 자락에 자리 잡은 부람골 행복발전소, 북카페와 도서관, 아이들을 위한 돌봄센터가 갖춰졌습니다. 책도 읽고 차도 마시고 이웃끼리 가벼운 담소까지 나눌 수 있어 동네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주민들이 서로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북카페가 같이 있어요. 아이들 돌봄과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방치된 아파트 내 경비실도 도서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주민들은 한적한 벤치에 앉아 독서 삼매경에 빠집니다. 저게 이제 그 단지 안에 경비실이 흉물스러웠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도서관으로 꾸미니까 주민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죠. 최근 3년간 노원구 지역에 문 연 작은 도서관은 모두 19곳, 공원과 아파트 단지, 주택가 등 자투리 공간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소규모 도서관이 생기고 있습니다. 책을 매개로 해서 마을 사람들이 모이고 차도 한잔 마시고 책도 보고 이렇게 공동체이자 상상력이 넘치는 공간이 많이 생기기를 기대하고 구청에서는 적극 도울 예정입니다. 노원구는 부족한 도서 장수는 앞으로 채워넣는다는 계획입니다. 유휴 공간의 탈바꿈, 작은 도서관 덕에 어두웠던 동네 분위기도 밝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선아입니다.